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험을 쳤는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겠어요. 1번에 보면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그러니까 이게 지목의 도면에 등록하는 지목의 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억에 공원은 공 맞죠, 그죠? 니은에 목장용지는 장이 아니고 목이죠, 그죠? 목 틀렸어요. 디귿에 하천은 하가 아니고 천이죠, 그죠? 틀렸어요. 리을에 주차장은 차 맞죠, 그죠? 미음에 양의장은 어가 아니고 양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가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을 합니다. 이때 두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 차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4개죠, 그죠? 그래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요 4개만 차 문자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째 글자가 적용이 됩니다. 1번은 1번입니다. 2번에 틀린 것은 내려놨죠.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에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틀렸어요.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하죠. 그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자표 등록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보면은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에 집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문구가 틀렸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네. 그래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자, 여기 보면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래놨죠.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에. 그러면, 니은의 2,000분의 1이라는 도면의 축척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죠. 2000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경우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거시된 토지는 채용용지가 아니고 공원이죠. 그죠? 그래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거시된 토지는 공원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에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해서 틀렸죠. 그죠?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가 됩니다. 틀렸죠? 4번에 해상의 인공으로 해상이 틀렸죠, 그죠? 우리가 양어장은 육상입니다.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지.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그죠? 바다에서 고기 기르는 곳은 지목이 없습니다. 해상이 아니라 육상입니다, 그죠? 5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여기서 틀렸죠, 그죠?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고 구거죠. 우리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에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갈로안을 보면은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을 5일로 하며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따라서 전부 다 4가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7번에 자, 틀린 것은 1이 낫죠. 답은 3번이죠. 그죠? 여기에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이 키죠. 그죠? 신규 등록에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정,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자, 여기서 키는 우리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이죠. 그죠? 공유수면 매립을 했다면 토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들 것이냐,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 것이냐,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죠. 이게 신규 등록입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어요. 자, 8번에 틀린 것은 1이 낫죠. 답은 4번이죠. 그죠? 이 4번은 전년도, 우리 작년도 28회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보면은 경계점자 비등본을 갖춰드는 지역에 자, 임야도가 틀렸죠. 지적 도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임야도에서는 비치를 하지 않아요. 지적도가 됩니다. 그죠? 해당 도면에 재면 끝에, 작년에는 이 끝에를 앞에 이렇게가 정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지적도가 아니죠. 임야도가 아니고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답은 2번이죠. 2번. 2번에 보면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이든 적부심사 청구 사항과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지적기술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방지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적청량에 분쟁이 발생을 하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적위원회를 뒀고 이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었을 때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다섯 개죠. 그죠?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0번에 틀린 것은 1이 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에 보면은 자, 창문과 출입문을 이중을 하되 안쪽 문은 이게 틀렸어요.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이렇게 내놨죠. 우리가 시험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내지는 않는데 안쪽 바깥쪽 이 위치를 지금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쪽 바깥쪽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에 보면은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은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2번에 축척변경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래놨죠. 답은 2번이죠. 2번. 2번에 보면은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이 문구가 틀렸죠. 그죠? 청산금의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둘 다 6개월입니다. 1년 이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에 관한 문제를 풀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은 지문이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제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부분도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13번으로 가봅니다. 등기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기역과 리얼은 틀렸어요. 그죠? 기역에 보면은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부자라여 갑에게서 직접 을로의 이전 등기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우리가 요걸 흔히 말하는 포괄성계 인해관 등기죠. 그죠?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 지간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는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넘어가죠. 이때 갑은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 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병을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다른 표현으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리을에 보면은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가장 매매에 을 앞으로 소유권인이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죠? 있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으로 가볼까요? 틀린 것은 이래놨죠. 정답은 3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놨죠.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나누어 적으면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란이나 해야 한다. 이래놨을 때 삭제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4번에 보면은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 합병 등기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죠. 따라서 저당권에 설정된 부동산은 합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죠. 그죠? 저당권은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그래 되죠.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이 곧 등기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1번의 기억을 보면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이게 키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어났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신청하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니언에 보면은 관공서의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이 틀렸죠. 촉탁이죠. 우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이런 거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신청으로 하면은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에 보면은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2번이죠. 2번. 1번에 보면은 등기간의 구분 건물의 대리권의 등기란 경우에 건축물 대장의 소관청에 촉탁이 촉탁이 틀렸어요. 대리권을 목적인 토지의 등기로의 소유권, 지상권, 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리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대지권 등기는 두 번을 하죠. 그죠? 두 번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물 등기부에 대리권 등기를 한 후 토지 등기기록 해당구 상란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합니다. 이때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갖고야 하는 것이고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은 대리권에 대한 등기록에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에 등 해당구에 대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가 틀렸죠. 접수번호죠. 그죠? 대지권 등기는, 자,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죠. 지상 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죠. 을구. 갑구와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다. 구가 다르죠. 이러면은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같은 문구죠. 그죠? 대지권 등기를 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죠. 따라서 토지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처분 제한의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처분 제한의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끝에 전부 다 있다 이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답은 2번이죠. 2번. 그러면 기억해 보면은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는 게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죠. 그죠? 1번에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의 저당권은 부기등기죠. 그죠? 1의 1. 지상권의 저당권입니다. 이때 주등기 지상권이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음을 보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감유권자 일어났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등기는 항상 1번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2번에 감유가 있어요. 그죠? 이 보존등기가 말소하게 되면 감유도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감유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2번 기억과 미음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에 보면은 사인 정료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존하는 가등기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우리가 사인 정료라는 건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료를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있는 게 그 제3자의 성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요게 권리의 변경 등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죠. 1번에 건저당권의 1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의 1억입니다. 이때 이 1억이 2억으로 오르면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 되죠.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보겠어요. 담보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야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그럼 2번에 보면 이래놨죠. 건전한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속기간이죠. 이거는 임의적 기재죠. 하여야 한다 이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라면 임의적 기재니까 O가 됩니다. 그 여기는 없다 이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 여기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바뀌었죠. 그죠? 바뀌어. 그러니까 전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 후에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틀렸어요. 4번에 건전한 건설정 등의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틀렸죠. 그죠? 변제기는 임의적입니다. 건전한권의 이자는 기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5번에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기재입니다. 그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21번에 정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자, 22번에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1번에 보면은 합유 등기에는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이 표시한다가 틀렸죠. 그죠?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이 키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 증명을 첨부한다. X죠. 왜? 여러분들, 농지 취득자 증명서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걸 분할하는 것은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는 1위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가 틀렸죠. 그죠?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X입니다. 4번에 갑구의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종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종 일부의 이전으로 기록한다. 지분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죠? 지분도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을 소유권의 일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전.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3번에 소유권 모르는 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1번에 보면은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연우리를 기록한다. 이 문구가 틀렸죠. 소유권 모르는 기는 등기 원인,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군수에 확인에 하여 미등기 토지, 토지가 틀렸죠. 그죠?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본인의 신청 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부할 때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X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관의 미등기 부동산을 알려 과세관청의 촉탁, 이게 틀렸어요. 따라 체납처분을 압류등기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된다.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5번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의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공동 신청이에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5번이죠. 5번. 1번에 보면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는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죠. 그럼 이 자연인 속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로 등기를 한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전부 제공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없다가 틀렸죠. 있다. 자,
법인의 대표자와 비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립니다. 올리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틀렸죠? 3번에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권리 또는 패소한 등기권자, 패소가 틀렸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소송에서 이긴 자,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으나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가 됩니다. 4번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단독이죠.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공동은 X가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제를 올해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있잖아요. 비교적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지문도 길어졌고 생소한 부분을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기본서를 갖고 충실히 공부했다면 충분하게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제 모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해서 합격증 가지고 인생의 이모작을 멋지게 펼쳐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